데이리액션이 인천에 있는 아는 오빠 술집에 놀러 왔거든요. 코인탑이라고. 여기 술집에 있는 손님들에게 저희가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얼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얼평에서 지목된 사람이 그 테이블에 안주를 쏘는 걸로. 어때요?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누가 더 많은 안주를 쏘게 될지 기대됩니다. 봐요. 여기서 취한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 지금 얼평하고 있는데 평가 한번 가능하실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뭐 예쁘냐 귀엽냐 뭐 이런 평범한 얼평이 아니라 혹시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친구들한테 술 먹자고 하면서 야! 오늘 밤 달려보지야! 오늘 죽어보지야! 라고 하고 소주 세 잔 먹고 뻗게 생겼는지 둘 중에 누가 결정하셨어요? 못해요. 아니 저희가 사실 이거 지목 당한 사람이 여기에 안주를 쏘기로 했거든요. 임선영 씨가 쏴주실 거예요 안주를.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주세요. 어차피 비싸봤자 9,900원이니까 주시면 됩니다. 맛있으니까 맛있어. 반반으로 이렇게. 아이스크림 얼마죠? 아 5,900원. 지금 얼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얼평 가능하실까요? 네. 뭐 둘 중에 누가 더 술 먹고 전 남친한테 전화해서 여보세요 나야 목이 잘 지내니 잘 지내? 라면서 청승 떨게 생겼어요. 세 분 응원하셔도 돼요. 나 정했어. 나도 정했어. 하나 둘 셋. 언니 왜? 야 나는 가는 남자 안 잡아 가는 남자 안 잡는다고. 저희가 지목당한 사람이 이 테이블에 안주를 쏘기로 했거든요. 아 처음 듣는데? 골라주세요. 하나입니다. 하나 치즈마리 먹을래. 계란치즈마리. 아 어디 맞지? 어디 맞지? 아 계란치즈마리? 네 계란치즈마리 제가 이 테이블에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얼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얼평 가능하세요? 네. 뭐 귀엽고 예쁘냐 뭐 이런 얼평이 아니라요. 혹시 둘 중에 누가 더 친구들이랑 술 게임할 때 친구가 걸렸는데 마셔라 소리 난다 쭉쭉쭉쭉 하면서 약 올리게 생겼어요. 야 연기 너무 잘했다. 실제로 그러니까 얼평에서 걸린 사람이 이 테이블에 이제 안주를 쏘기로 했거든요. 이제 안주 하나 고르시면 이 친구가 이제 선물로 안주를 드릴 거예요. 아 몰라. 아 아니 나 드시고 싶은 거 어차피 이제 뭐 저렴하니까 드시고 싶은 걸로 9,900원짜리 제일 비싼 거. 혹시 매운 바베큐 치킨 윙 괜찮으세요? 아 저희 매운 바베큐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. 아주 맛있게 해주세요. 베이징한테 심심하시죠? 심심할 때 이제 얼평! 난 얼평하게 재밌어. 가능하세요? 네네. 아 감사합니다. 저 혹시 둘 중에 누가 더 여자들끼리 술 마실 때는 야! 오늘 달려! 어찌야!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랑 저게 나 취할 것 같아! 나 쓰러질 것 같아! 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? 자 하나 둘 셋! 어머 저게 나 또 머리 아파! 아니 자기 나 왜 내가 그렇게 해? 왜? 저희가 지금 지목받은 사람이 안주를 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셔서 저희 레이디액션 이름을 대시면 안주를 연예인 서비스 가는 거지. 진짜 직접 드릴게요. 내가 또 남자라서 내가 형님 알겠다고 하잖아.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얼평 콘텐츠 하고 있는데 혹시 얼평 한번 가능하신가요? 혹시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밤 새도록 술 처먹고 아침 9시에 쳐 들어가서 엄마한테 아니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로 너 같은 경우에는 싸닥션을 그냥 내 나이만큼 맞아 네. 라고 하고 싸닥션 56대 맞고 그날 밤에 또 나가게 생겼어요. 자 하나 둘 셋 사실 저희가 지금 얼평에서 뽑힌 사람이 이 테이블에 이제 안주를 쏘게 돼 있거든요. 저 한번 고르시겠어요? 아 진짜요? 네 진짜로.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찹스테이크. 아 여기 찹스테이크 하나 주세요. 웰던으로 주세요.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술집에서 얼평을 받아봤는데 저는 이제 세 테이블에 안주를 쐈고요. 저는 두 번 쐈습니다. 뭐야 오빠 먹고 있어. 아 오세요 직접.
오세요. 아, 여기 센터에서 쉬고. 아, 저희가 이제 아는 오빠 이분이었는데 장소 빌려줬는데 몽발시란 거 안 주냐. 옆에서 꽁시렁거리길래 직접 이제 하는 시간을 드릴까요? 아, 직접 한번 하세요. 인천 구월동에서 저희 핫한 술집 포엔탑에 있는 럭셔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비싼 안주가 9,900원.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명품 가방, 이거 진짜 명품 가방이거든요. 명품 가방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꼭 타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홍보는 너무 잘했는데 우리한테 명품 이벤트 얘기는 한적 없잖아. 아니 우리 오빠 우리 그런 사이야? 어, 잠 저기 프라다 저 보기만 할게. 보기만 할게. 꺼내 야,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다.